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레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매월 정기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죠. 바로 이번 달 한국어로 출시될 게임 리스트입니다. 오늘 10월에는 한국어로 출시되는 가짓수도 굉장히 많은데다 지난 E3나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공개되었던 게임들이 다수 출시되는 날로 매우 풍족한 10월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다가오는 2021년 10월에는 과연 어떤 게임들이 한국어로 지원하며 발매되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과거 1997년 세가 세톤으로 출시되며 많은 게이머들에게 대단한 호평을 받았던 롤플레잉 게임 그란디아, 그리고 3년 뒤 드림캐스트로 발매되었던 그란디아 2까지 한데 묶어 리마스터한 그란디아 HD 컬렉션이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합니다. 그란디아는 90년대 중반 RPG의 황금기 중에서도 파이널 판타지 7에 견줄 만큼이나 대단한 호평을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요. 매우 아기자기한 캐릭터 디자인과 세세하고 풍부한 감정 표현, 그리고 그에 걸맞은 완성도 높은 스토리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란디아는 현재 9월 29일까지 예약 구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약 구매 특전으로는 다음과 같으니 구매 시 이 점 참고하세요. 매해 돌아오는 피파의 새로운 넘버링이지만 아쉽게도 이번 피파 22 역시 레거시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합니다. 피파 22 닌텐도 스위치 레거시 에디션은 새로운 개발이나 중요 개선사항 없이 지난 피파 21과 동일한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는데요. 변경사항이라곤 오직 최신 키트 및 스쿼드 업데이트만을 통해 최신 클럽 및 선수단만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새롭게 출시되는 피파 21을 구매하는 것보단 저렴한 가격에 피파 21을 구매하는 것이 보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구매 시 이 점 참고하세요. 본격 보란에 들어간 원숭이를 마구마구 굴리는 게임 퍼펙트 슈퍼몬키볼 1-2 리메이크가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이번 1-2 리메이크작에선 총 300종 이상의 스테이지를 체험할 수 있으며 정글부터 화산 그리고 우주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테이지들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게임은 자이로 센서를 지원하여 더욱 스릴 넘치는 조작을 경험할 수 있고 60프레임으로 구성된 게임 환경 덕에 매우 안정적인 플레이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모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티 모드까지 지원하여 더욱 다양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문예부에서 즐기는 두근두근 학원라이프 두근두근 문예부 플러스가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말 그대로 게임 속 등장하는 히로인들과 함께 문예부에서 벌어지는 두근두근 라이프를 그리는 비주얼 노벨 작품 일명 미연시 게임인데요. 최초 2017년 스팀에서 무료로 출시됐던 것에 다수의 추가 요소들을 포함해 출시하는 확장판 작품입니다. 게임 속에선 총 4명의 히로인이 등장하게 되며 게임의 특성상 스포일러를 당할 경우 게임의 재미가 크게 반감된다고 하니까요. 본 게임을 플레이해보실 분들이라면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이번 확장판이 아닌 일반판은 여전히 스팀에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또한 참고하세요. 일명 킬러 액션 어드벤처 노모어 히어로즈가 약 10년 전 출시됐던 시리즈의 1-2 작품을 HD 리마스터화 그리고 한국어화를 거쳐 합본 패키지로 출시합니다. 본 게임은 괴짜 오타쿠 청년이자 최고의 킬러 자리를 노리는 트래비스 터치다운이 되어 그의 무기인 빈 카타나를 손에 들고 개성 넘치는 적을 상대로 호쾌한 배틀을 펼치는 액션 게임인데요. 발매 당시 특유의 잔혹한 연출과 개성 있는 스토리 등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추가로 본 게임은 합본 패키지뿐만 아닌 개별 다운로드 타이틀로도 출시된다고 하니까요. 구매 시 이 점 참고하세요.
은하 최강의 바운티 헌터 사무스 아란이 펼치는 SF 2D 플랫포머 게임 메트로이드의 완전 신작 메트로이드 드레드가 약 19년 만에 완전 신작으로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2002년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발매되었던 메트로이드 퓨전의 이야기를 잇는 작품으로 메트로베니아라는 장르를 확립했던 2D 횡스크롤 방식의 오리지널 시리즈로 출시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작에서 주인공 사무스는 이전보다 더욱 화려한 전투를 펼칠 수 있는 다수의 기믹들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적의 공격을 되받아치는 패링을 사용하거나 발차기 공격 이후 총으로 이어지는 콤보까지 구사하는 등 상당히 호쾌하고 빠른 액션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메트로베니아라는 시스템에 걸맞게 주인공 사무스가 파워업을 거칠수록 구사할 수 있는 액션이 늘어 더욱 다양한 맵을 탐사가 가능해지며 단순 적을 해치우고 맵을 탐사하는 것만이 아닌 은하연방에 제작한 적 에미가 나타나는 구역에선 변신을 하거나 회피면을 해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今回も 실패작. 세계는 이루어진데 残酷に. 진여신전생 시리즈의 원작 소설 작가를 필두로 다수의 진여신전생 스태프들이 참여해 개발한 새로운 학원물 RPG 모나크가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모나크는 광기에 사로잡혀 정신을 미치게 해버리는 수수께끼의 안개에 쌓여버린 신미카도 학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학원물 RPG로 플레이어는 학원의 이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발족된 진학생회의 부회장이 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4명의 버디 중 1명을 선택하여 함께하게 되고 이때 선택한 버디에 따라 게임의 스토리가 모두 다르게 변화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덕분에 총 4가지로 나누어진 각기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모나크는 RPG라는 장르답게 게임의 전투 면에서도 꽤나 독특한 시스템을 제공하는데요. 전투는 프리무브 턴제 배틀로 기본적으로는 턴제 시스템으로 진행되나 그 안에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적의 배후에서 공격을 가하거나 아군과의 연계 공격을 하는 등 보다 전략적인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배틀에서 학생들이 직접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 에고라는 특별한 존재가 배틀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에고는 플레이어의 7가지 욕구를 형상화하여 나타난 것으로 플레이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이 에고의 모습도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모나크는 출시를 기념한 한정판도 함께 판매될 예정인데요. 한정판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니 구매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격 턴제 전술 로그라이크 게임 루인 레이더스가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끊임없이 변하는 고대 문명을 탐험하는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고대 문명 속을 무사히 탐험하기 위해 던전 속에서 획득한 장비들로 무장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과 턴제 전략 게임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장비할 수 있는 아이템의 수는 총 100여 가지 이상으로 물건을 직접 제작하거나 약탈을 하는 등으로 입수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장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로그라이크 장르답게 한번 패배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때마다 던지는 모습도 함께 변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님 동물들의 대난투 파이트 오브 애니멀즈 아레나가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본격 님 동물들이 등장하여 개판 싸움을 벌이는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총 10명의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물들의 정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게임의 장르는 격투 게임이지만 복잡한 커맨드 입력이나 콤보 없이 단순 조작 버튼만으로도 쉽게 플레이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재미난 아이템을 활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답니다. 본 게임은 로컬 멀티는 최대 4인까지 그리고 온라인 플레이에선 최대 8명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대난투의 병맛 버전을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추가로 현재 본 게임은 무료 체험판 또한 배포 중에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의 최신작이자 30주년 기념작인 슈퍼로봇 대전 30가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이름 그대로 슈퍼로봇들이 대거 참전하여 각 세계관의 악당들과 대전쟁을 벌이는 작품인데요. 슈퍼로봇 대전에 참전하는 작품들은 매 시리즈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30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참전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IT
이외에 이번 셀트에서는 기존 작과는 다른 색다른 시스템들이 추가되었는데요. 택티컬 에어리어 셀렉트를 이용하여 메인 스토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게임 속 기체 입수 순서를 변경하거나 각 지역의 서브미션을 수행하여 기체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금을 입수할 수 있고, 캐릭터들의 경험치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오토배틀 시스템 도입으로 조금 더 편리한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슈퍼로봇대전 셀티는 각종 한정판과 예약구매 특전, 그리고 DLC와 관련된 상품들 또한 판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구매시 이 점 참고하세요. 역대 마리오 파티 미니게임들 중 엄선작들만 모은 마리오 파티 슈퍼스타즈가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닌텐도 64로 발매된 초대 마리오 파티부터 Wii U로 발매된 마리오 파티 10까지 역대 마리오 파티 중 최고의 게임들로만 엄선한 총 100개의 미니게임들을 수록하였으며, 보드게임 맵으론 마리오 파티 1, 2, 3 중 5개의 맵을 완전 리메이크하여 수록합니다. 또한 휴대모드를 지원하지 않아 스위치 라이트로는 플레이하기가 어려웠던 전작과 달리 모든 게임이 버튼 조작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에 휴대모드와 프로콘을 이용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며, 로컬 플레이는 물론 친구와 온라인 플레이, 그리고 전세계 온라인 랜덤 매치도 지원해 보다 많은 게이머들과 즐거운 파티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네요. 타 플랫폼과 함께 출시되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닌텐도 스위치에서 클라우드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스토리 중심의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게임의 제작진들을 제작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플레이어는 게임 속 주인공 스타로드가 되어 행성과 모든 사건을 중심에 있는 역할을 맡고 다양한 전투를 치르게 되며, 이때 스타로드의 제트 부츠를 사용하여 바닥을 슬라이딩하거나 하늘을 날 수 있는 등 상당히 자유도 높고 빠른 액션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스위치의 경우 직접 구동을 하는 것이 아닌 네트워크를 통한 클라우드 버전인 만큼 쾌적한 네트워크의 환경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구매 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개의 캐릭터를 동시에 혼자 움직이는 게임 브레인 멜트다운이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게임 속 두 명의 캐릭터를 혼자 움직여야 하는 아주 독특한 게임인데요.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난이도를 클리어하기 위해선 약 3시간의 플레이 타임과 300번 이상의 시도가 있어야만 클리어할 수 있는 아주 극악 난이도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가로 PC로 발매된 스팀의 경우 스팀 평가가 매우 긍정적을 달성할 정도 게임의 평가는 꽤나 좋은 편이니까요, 본인이 컨트롤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도전해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2021년 10월 한국어로 전하며 발매된 게임 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소개해드린 리스트 중에 마음에 드는 타이틀은 있으셨나요? 이번 10월은 개인적으로 플레이하고 싶은 게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갑 사정이 꽤나 걱정되는 달인데요. 우선 굉장히 오랜만에 출시되는 메트로이드 시리즈의 최신작인 메트로이드 드레드도 꼭 플레이를 해야겠고, 그 다음 발매되는 슈퍼로봇대전 30, 개인적으로 슈로드의 광팬이기에 이것 또한 플레이를 해야겠고요. 마리오 파티의 온라인 최적화 버전인 마리오 파티 슈퍼스타즈도 꼭 플레이를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게임이 가장 마음에 들고 또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모두들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저는 지금까지 코리스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과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 그리고 Twitch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